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이만큼의 세월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인생을 고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세상사 지지고 볶고 안달복달하니 마음이 불편한 것을 넘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자님도 하지 말라고 뜯어말린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21세기에 고리타분하게 웬 공자님 말씀이냐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 성현의 말씀이 여전히 귀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사 근본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공자하면 노노죠. 공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 노노는 아시다시피 모두 2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자한편을 보게 되면 공자가 오랜 경험과 통찰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강조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자절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공자도 뜯어말린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첫 번째, 함부로 억측하기. 아주 소설을 쓰고 계시네.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혼자서 상상의 나를 펼치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노노에서는 이를 무의라고 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마주하는 상대방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억측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보니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것은 자기 몫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걸 또 어떻게 납득을 시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의혹이라며 툭 던지고 나면 그걸 받아들인 상대편은 그걸 해명해내라 진땀을 뺍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함부로 억측했다기보다는 상대를 궁지에 몰고 유권자에게 부정한 인상을 덮어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황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억측을 받아든 상대도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사실 억측의 진짜 희생자는 억측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솟아나는 그 억측과 점점 커지는 그 이야기에 자신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두통과 불면증, 가슴팍을 조이는 통증, 우라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일 심한 경우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경우죠.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억측입니다. 지금 정말 회사에 있기나 하는 건지, 다른 연놈과 지금 어디서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관자와 함께 또 다른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측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함부로 억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감과 육감에 너무 의존해서 살면 안 될 일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온전한 세상을 볼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창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자도 뜯어말린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 함부로 단언하기. 대학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자신의 정치적 지향까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 대학이가 정말 피곤합니다. 뭐 설득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아예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인데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니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뿐더러 공감을 표시하기보다는 대화 상대를 틀렸다 타박하기 일쑤입니다. 자신이 완벽하다 생각하니 사소한 것에도 물러섬이 없이 목숨 걸듯 달려듭니다. 세상에 한쪽만 완벽하게 옳은 것은 없죠. 더구나 자신은 선이고 상대를 악으로 보는 시각은 더욱더 위험합니다. 자신과 또는 우리와 다르다고 그것을 틀렸다 손가락질하고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자신을 편협하게 만들고 날이 선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르는 세계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존재와 다름은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세상을 편하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를 무필이라 했습니다. 공자도 뜯어말린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세 번째, 고집을 끝까지 부리지 않는다. 온 인생을 걸고 고집스레 지켜낸 장인들의 성공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일관성이 부럽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죽자 살자 목숨을 걸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며 고집스레 지켜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일, 사소한 일을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고집을 부리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작 중요한 일에는 자기 의견 하나 내지 못하거나 챙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탐대실이죠. 사소한 일에는 양보해주고 일부러 져주어도 인생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꽉 움켜쥐고 웬만한 것은 적당히 넘어갈 줄 알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공자는 이것을 무고라 했습니다. 공자도 뜯어말린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번째, 마지막, 자신을 너무 앞세우지 않는다. 바야흐로 자기 홍보의 시대이고 남들과 차별화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야 하는 셀프 브랜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 앞에 서는 직업인 연예인이 선망의 직업이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너무 앞세우고 드러내다 보면 자만하기 십상이고 또 남들은 너무 나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을 자신감 있다고 좋게 생각해 주기보다는 잘난 체 한다거나 자만심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반적이니까 공자는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고 가르침을 주면서 이를 무아라 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죠. 남들이 자연스레 알아주면 될 일이지만 그게 되질 않으니 재성에 못 이겨 제 입으로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에 가진 것 자랑을 늘어놔야 직성이 풀립니다. 자기 자랑으로 그치면 좋을 텐데 그 선을 넘다 보니 이제는 남을 업신 여기게 되고 그러니 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요. 사실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나 열등의식 있소 하고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엾게 생각해주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논어 10편 자한편에 나오는 좌절사의 핵심 키워드는 겸손이라고들 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억측하지 않고 함부로 단언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고 공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제가 공자님 말씀을 얘기할 때가 다 있네요.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그것대로 실천하고 살면 세상이 편안해지니까 오늘도 겸손하게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공자도 하지 말라고 수천 년 전부터 뜯어말린 그 행동들을 삼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